일단 다음 경기 그 선수들 정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경기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일단 해설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음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른쪽에 거상 vs 불타는 청춘팀의 대결이에요. 그렇죠. 거상 팀은 지금 거상이 들어가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아, 이것도 이 장사꾼도 모이면 무섭거든요. 그렇죠. 장사꾼이라는 거는 이제 도타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장사꾼 이게 또 굉장히 순간적인 판단력이 또 뛰어나야 되거든요. 라운지에서 이거 F5 누르다가 이거 정말 대박이 하면 바로 이제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장사가 아니라 이건 심리전입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주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타에서도 굉장히 심리전을 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도타에서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거래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살짝 설명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타에 지금 한국 국내에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약하긴 하지만 도타2가 지금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도타2 라운지에 가시면 얼마든지 모든 아이템들을 교환하고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아이템이 게임 내에서 드롭이 돼요. 게임 내에서 드롭이 되고 그냥 이상한 듣보잡 아이템만 드롭이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아이템들도 드롭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위해서 좀 돈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거를 또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외국에는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타는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황금 로샨커리 이건 몇 개 하죠? 제가 듣기로는 한 300키 한다고 들었어요. 300키 이거 만원으로 말씀해주셔야 아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현금으로 말씀드리면 한 60만원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어디선 또 300만원 오퍼 이렇게 거래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알파인 세트, 우르사 알파인 세트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생긴 게 이쁜 것도 물론 가격에 포함이 되겠지만 희소성이 굉장히 가격에 부과가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희소성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고요. 이러고 또 제가 또 들은 아이템 중에서는 이제 워독. 워독 비싸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지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는 아이스프로그입니다. 아이스프로그요? 이거 아이스프로그. 이거 정확히 어떤 아이템이죠? 아이스프로그는 지금 도타의 개발자인 이름이 아이스프로그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스프로그 보통 이제 한국인들께서 이제 한국 도타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얼개라고 보통 부르죠. 얼음 개구리. 그렇죠. 얼개.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얼음 이펙트가 있는 개구리 커리어인데 그게 굉장히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탐나고. 그때 오퍼 부른 거, 그러니까 그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 그 워도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10,000,000원 오퍼를 불렀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참 정말 얼마까지 먹으려고 그러는지. 야, 정말 지독해요. 예. 그래도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도타는 굉장히 수백만 명의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굉장히 부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또 야, 부자들 진짜 많아요. 이게 사실 템 어디 보면 덧없는데요. 이게 사실 뭐 게임상의 그 뭐 이제 뭐 00 뭐 01 01 01 이런 거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에 야, 정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와우라는 게임을 할 때 저도 종족 변경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종족 변경이요. 예, 저도 그렇게 덧없는 일이지만 예. 돈을 굉장히 많이 쓸데없이 썼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그래도 뭐 게임에 이렇게 돈 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거는 사실 또 보기 안 좋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네. 도타는 기본적으로 모든 영웅이나 아이템도 기본적으로 공짜로 제공이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뭐 어쨌거나 뭐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지금 경기 준비됐다고 하니까 일단 경기 이제 이 경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뱀픽 화면으로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재 로딩 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그 거상팀 대 그 뭐였죠? 불타는 청춘이었나요? 네, 불타는 청춘팀입니다. 네, 불타는 청춘팀. 한번 청춘을 제대로 불태워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딩 화면 넘어가고 바로 뱀픽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뱀픽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시작됐습니다. 문라이트. 잠시만요. 지금 불타는 청춘팀 대 일단 그 거상팀인데, 이게 팀명이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자, 네, 그렇죠. 일단은 밑에 쪽이 불타는 청춘팀 맞나요? 밑에 거상팀이고 위쪽이 이제 불타는 청춘팀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상팀 먼저 박주기에서 먼저 배난 모습이죠.
그렇죠. 박지기 수는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밴이 되고 있고요. 외계 침략자 또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밴이 됐네요. 그렇죠. 외계 침략자까지 밴이 됐고, 일단은 박지기 수 외계 침략자. 뭐 아까도 외계 침략자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미드라인전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사실이에요. 초반까지는 외계 침략자의 로밍도 굉장히 좋았고 레이저에 비해서 이동 반경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팀이 밀리면서 밀리게 되었죠. 그렇죠. 사실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또 나는 잘하지만 팀이 약간 밀려가지고 밀려버린 경우 꽤 많거든요. 아 그러면서 나가 사이렌 역시 요즘에 떠오르는 완벽한 서포터라고 불릴 만큼 좋은 영웅이죠. 그렇습니다. 이 친구 캐릭 딱지에 붙어있는 서포터예요. 그렇죠. 원래는 서포터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이제 평타가 너프가 됐기 때문에 서포터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서포터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 닉스 암살자 사실 벤이 많이 되는 영웅은 아닌데요. 아 그러면서 흡혈마와 모래제왕 잘 안 나오는 영웅이죠. 네, 모래제왕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 영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 올리기 스킬 통해서 정말로 강한 누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포터인데 문제는 팔이 짧기 때문에 별로 안 쓰이는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아 헌데 이제 중반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모래제왕이 전멸단검을 사게 된다면 이니시에이팅은 도타에서 거의 1등급이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죠. 클래스 SS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흡혈마가 모래제왕한테 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굳이 이제 흡혈마 호흡을 맞추기 위한 그런 영웅을 뽑을 그런 부담이 덜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길쌈꾼과 아바돈을 뽑음으로써 이렇게 되면 나무정령 수호자를 밴을 시켜야 돼요. 아바돈과 나무정령 수호자까지 있으면 길쌈꾼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유명한 조합이거든요. 길쌈꾼, 아바돈, 나무정령 수호자 이거 하면은 길쌈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이제 흡혈마 뭐 이제 뭐 그런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비사지 이런 영웅 정말로 강한 이제 한남 데려와도 잡을 수 없는 게 이제 아바돈이랑 나무정령 수호자가 붙은 길쌈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단 길쌈꾼이 나왔으면 지금 스터너 영웅을 모래제왕뿐만 아니라 스터너 영웅을 하나 더 뽑아야 길쌈꾼을 잡기가 편해요. 그렇죠. 길쌈꾼 이거는 지금 정말로 DPS 높은 영웅이고 생존율은 좋은 영웅이지만 체력이 낮아요. 체력이 낮기 때문에 그 체력이 낮은 점을 좀 공략을 해줄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지금 해설 들었는데 지금 나무정령 수호자 바로 배랍니다. 그렇죠. 나무정령 수호자 절대 주면 안 돼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바로 배난 모습이고 아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지금 흡혈마 모래제왕 이 두 영웅을 가져갔던 걸로 보아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픽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흡혈마 초반부터 이제 공격수도 높기 때문에 DPS 높은 DPS 자랑하는 그런 영웅이고 모래제왕도 이제 뭐 사실 큐스킬의 사정거리가 짧다. 큐스킬의 딜이 뭐 완벽하진 않다.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뭐 궁극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는 영웅이고요. 자 그럼 태엽장이 나왔어요. 태엽장이 나왔어요. 일단 태엽장이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편의 영웅을 한 명 자르고 수월하게 한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영웅이죠. 게다가 이 영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서포터 거의 100% 자를 수 있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에 자르고 만약에 여러 명을 지금 두 번째 스킬 강화 톱니로 가두게 된다면 대박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모래제왕 궁극기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근데 사실 약간 아까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그 태엽장이 뭐 아바돈데 물론 이제 태엽장이가 잘 자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바돈은 좀 자르기가 약간 좀 그런 영웅 중에 한 명이죠. 아바돈을 자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바돈은 시간을 많이 두고 최대한 빨리 잡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바돈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태엽장이 같은 경우는 막픽 4, 5픽에서 나와야지 상대방을 완벽히 카운터 칠 수 있는 그런 영웅으로 탈바꿈이 되는데 킬쌈꾼도 이제 뭐 궁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바돈도 이제 사실 태엽장이 먼저 들어가기 힘든 영웅. 이렇게 되면 지금 흡혈마를 카운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태엽장의 픽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래제왕이 선택됐기 때문에 리나 같은 이런 강력한 벌스 데미지가 있는 영웅을 뽑아서 길쌈꾼이나 이런 악몽의 그림자 체력이 낮은 걸 이제 의식해가지고 한 번에 잡아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영웅들을 캐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악몽의 그림자 나왔는데 글쎄 악몽의 그림자는 현재 흡혈마의 그 마법 면역 스킬을 좀 이렇게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한 이제 흡혈마의 데미지를 줄여버릴 수가 있죠. 이게 흡혈마의 그 뭐냐 첩과 Q 스킬에도 이제 들어가요. 약화라는 스킬이. 그렇습니다. 약화 스킬 들어가면은 야 공격력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감소가 120이나 감소가 돼요. 그렇죠. 거의 데미지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손방망이가 돼요. 진짜 손방망이에요. 이게 네. 공격력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진짜 때리면 체력 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화라는 스킬이 만화가 워낙 많이 드는 스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계속 사용해 주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리치 나왔습니다.
아, 리치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한쪽 라인을, 한쪽 지금, 길삼권의 성장을 굉장히 억제시키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아니면 이건 미드라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드라인에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미드레인 역시, 상대의 영웅이 잘 크지 못하죠. 희생이라는 스킬 때문에. 그렇죠. 희생이라는 스킬 때문에 미드라인 어떻게든 견제할 수도 있고, 사실 예전에 뭐 이제 초보들이 와가지고 어떤 캐릭 하냐 이러면 이제, 아, 리치 하세요. 리치 미드 가시면 이제 리치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하는데, 리치 정말 쉽고 뭐 미드라인 세긴 하지만 뭐 이제 CM전에서 많이 안 보이는 모습이에요. 뭐 특별히 안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리치 같은 경우는 일단 확실한 CC기는 없고요. 그리고 네. 궁극기 또한 이제 약간의 로또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소극적인, 너무 소극적인 서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연쇄 빙결이 굉장히 또 상향을 했죠. 아, 네, 미드 마그누스인가요, 이거? 아, 마그누스 나왔습니다. 아, 이건 아무래도 미드 마그누스가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마그누스가 서포터로 이용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완전히 청춘팀은 한타 완전히 몰아가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렇죠. 마그누스가 궁극기를 사용하고 그 위에 모래제왕이 궁극기를 사용하면 재앙이에요, 완전. 거기다가 리치까지 궁극기 사용하면은 그야말로 일격의 정령들이 다 몰살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암살기사가 나왔는데, 암살기사는 이제 Q스킬 때문에 마그누스 상대로 굉장히 우위에 서 있죠. 그렇죠. 게다가 또 이거 물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흡혈마한테도 정말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그런 영웅이고요. 아, 하지만 일단 태엽 장기가 있기 때문에 암살기사도 조심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암살기사 물리게 되면은 뭐 이제 다른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이 태엽장이 물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아, 그래도 지금 태엽장이 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 게 자연의 예언자를 꾸준히 잘라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머스에 주최하며 넥슨과 ESTV에 지원한 포머스 도타2 리그 시즌 1 마이너붐은 첫 번째 날 두 번째 경기, 아, 청춘팀과 이제 그 거상팀의 대결입니다. 자, 일단 시작이 됐고요. 자, 일단 팀 위쪽에는 이제 다른 팀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레디언트 거상팀 그리고 다이어팀 청춘팀입니다. 자, 일단 경기 시작됐죠. 미드라인으로 마그누스 하고 있고요. 일단 라인이 어떻게 쓸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드는 아무래도 청춘팀에서는 아무래도 미드는 무조건 마그누스가 갈 거고요. 이제 거상팀에서는 이제 당연히 네. 지금 암살기사가 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렇죠. 암살기사와 마그누스, 일단 상성상의 우위는 뭐 암살기사에 좀 더 높게 이제 그 손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암살기사는 아무래도 지금 Q스킬을 제때 사용하게 된다면 마그누스에게 데미지를 단 1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그누스가 이제 충격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바로 막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자, 예, 그렇죠. 이제 탑까지고 상대방이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라고 바로 답변이 오네요. 친절하네요. 아, 훈훈합니다. 아,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굉장히 훈훈해요. 자, 이게 아마추어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훈훈함도 아직까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뿌리예요. 괜히 이거 아마추어 되는데 이거 깐깐하게 굴면 이거 진핵식도 먹고 다 먹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아는 팀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길쌍꾼에게 먼저 어둠의 보물을 사용했는데, 자, 이거는 한번 잡아내겠다 생각하는데요. 자, 근데 이거는 리치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둠의 보호막으로 바로 풀어냈어야 했는데 그건 못 풀어냈고, 일단은 자연의 와가지고 리치 잡아냈는데, 자, 이거는 잡힐 것 같아요. 이건 자,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 축짓을 사용하면서 달려가고 있고, 자, 이거 리치, 아, 리치 살아갈 리치. 것 같아요. 살아가요. 이거 살아갈 수 있을 것 리치. 같아요. 아, 살아가네요. 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없기 때문에 집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목담가 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거 집 갔다 오면 경험치 로스가 심하거든요. 자, 이러면서 투미드 대 투미드. 아, 투미드가 아니에요. 투미드. 아, 근데 역시 약간 역부족이에요. 미드에 다섯 명 정 모았어요. 아, 이렇게 킬을 못하게 된다면은 약간 지금 거상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 레디언트 거상팀 이거 지금 살짝 유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청춘팀 다 쫓아냈거든요. 다이어 쪽이요. 그렇죠. 청춘팀은 지금 그래프 예쁘네요. 그래프 예쁘네요. 지금 예쁘네요. 무슨 전자기 그래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음향기기 그래프 같네요. 그렇습니다. 심장박동. 네, 그렇죠. 일단 아래쪽에서 지금 태엽장애가 조금 초반에 CS를 잘 먹었기 때문에 자연의 예언자 상대로 우위에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CS 한두 개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초반 CS가 결국 스노우볼링 해가지고 나중에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자본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그런 거 외에도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거다. 일단 한두 개 먼저 뺏기기 시작하다는 거. 상대방의 뭐 신발 이런 게 한 뭐 한 몇 초 정도지만 더 빨리 나온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미드 같은 경우는 어느 영웅이 먼저 물병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룬을 획득하는데도 이득을 보게 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거가 좀 있고 이러면서
일단 CS 미드라인에선 거의 완벽하게 지금 이제 암살기사 페이스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암살기사의 Q 스킬이라는 이 스킬은 이제 데미지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 무적이에요. 아 지금 CS 보시면은 지금 막타 7개에다 D9까지 7개를 쳤어요. 아 지금 완벽한 스코어죠. 자 일단 미드라인 일단 초반 라인 같은 경우는 거상팀이 약간 유리하게 진행되고 이거 탑라인 자 탑라인에서 뭔가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일단은 풀링 지역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지금 이제 거상팀은 절대 못 준다 청춘팀은 아 제발 하나만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근데 3라인 대 3라인은 지금 청춘팀이 좀 더 유리해 보여요. 리치가 일단 있기 때문에 리치는 꾸준히 크립을 디나이 시켜서 아군 영웅에게 계속 크립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라인 땡기면은 초반에는 이제 라인 땡기는 쪽이 거의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타워 앞에서 안전하게 파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탑라인 진행되고 있고 탑라인의 삼성 뭐 이제 뭐 서로간에 이렇게 맞붙는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만약에 맞붙는다고 친다고 하면은 이제 레디언트 진영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바돈이 일단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아바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 자 유리할 것 같고요. 자 지금 어쨌든 탑라인 그렇게 진행되고 미드라인 아까도 이제 보셨다시피 암살기사 굉장히 유리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죠 특히 암살기사가 좀 더 룬에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암살기사 6레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매그누스는 타워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타워 밖으로 나오기 힘들고 게다가 이제 이제 암살기사도 크게 되면 다른 라인으로 갱킹 막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볼라인 같은 경우 약간 좀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자연의 예언자와 이제 태엽장의 위치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자연의 예언자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연의 예언자는 세이프레인으로 와가지고 편안하게 파밍을 하고 있죠. 그렇죠 세이프레인 와가지고 정말로 편안하게 파밍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아 이렇게 지금 사실 둘이 성장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이게 자연의 예언자가 초반에 만약에 파밍을 굉장히 잘하게 된다면 빠른 어둠의 검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이드 푸시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태엽장애가 만약에 CS를 굉장히 많이 획득하게 된다면 초중반에 자신이 이제 갈고리탄으로 킬을 많이 하게 되겠죠. 또 이거 뭐 그 자연의 예언자 그 초반에 빠른 메카는 좀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번 판에는 아무래도 탑의 서포터들이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연재가 대신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암살기사 뭐 그렇게 아이템 물론 많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레벨링만 잘 되면 강한 영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른 메카니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암살기사 역시 이제 먼저 신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블 데미지 룬까지 이제 룬 컨트롤까지 확실하게 해주네요. 자 룬 컨트롤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자 미드라인에서 더블 데미지 먹은 그 암살기사 지금 라인을 거의 압도하고 있습니다. 25개 지금 그 D9 17개 먹었고요. 4배 차이입니다. CS가 정확하게 4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정말로 암울한데요. 자 자 일단 탑라인 살짝 일단 눈치 보고 있죠 서로. 하지만 매그누스는 어차피 한타 때 전멸 단검이 나와가지고 한타 때 궁극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치가 계속 높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마그너스가 지금 암살기사가 6레벨인데 지금 마그너스는 아직 6레벨을 못 찍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D9를 워낙 잘 쳤기 때문에 도타에는 D9를 잘 치게 되면 상대편이랑 1레벨, 2레벨, 3레벨까지도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전에 PP 요청. 자 PP 요청 일단 들어왔고요. 자 잠깐만 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예 잠깐 이제 경기 중단이 되었는데 뭐 금방 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뭐 이렇게 멈춘 것처럼 이렇게 크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아이디를 확인을 했는데 자연의 예언자를 플레이하고 있는 분이 거상이시네요. 아 그렇죠 예 자연의 예언자를 플레이하고 있는 분이 거상인 것 같고 아우 예 지금 여기 밑에 저희 얼굴이 나오는데 참 부담스러워요 이제. 아, 많이 부담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이렇게 얼굴 찡그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거 다 이 채팅창에서 아이 저거 뭐 캐스터 기분 나쁘냐 저거 계속 찡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고 참 이거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서로 커플룩 비슷하게 입고 온 것도 약간 문제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캡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 지금 저기서 지금 캡처하고 계세요. 아, 지금. 그렇죠. 예, 아, 자, 예. 자, 예, 하고요.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예, 경기가 제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화면 전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탑라인에서, 일단 서로 킬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아, 킬은 안 나오고 있는데, 탑 쪽에 지금 길쌈꾼에게 꾸준하게 지금 아포틱 실드를 씌워주기 때문에, 다이빙 들어가요. 이거 다이빙 에임 들어갈 수 있죠. 문제는, 길쌈꾼!
아 이거 길쌈꾼 안 죽어요. 죽기가 힘들죠. 이러면 지금 이거 자이언트까지 왔으면 이거 리치까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현석 처치 그래도 죽을 것 같네요. 타워 데미지에.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3명 잡았어요. 그렇죠. 경험치 다 먹었죠. 이건 이득 중에 상이득이죠. 그렇죠. 순식간에 그래프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야 정말 하늘을 싹 치솟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 이렇게 되면 길쌈꾼이 나중에 심판도와 지금 링켄의 구슬을 들고 지금 전장을 압도하는 모습이 아른거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 아이템 나오게 되면은 미치거든요.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 상황은 마그누스와 이제 리치 그리고 모래제왕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한타에서 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한타에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일단 탑라인에서 한번 다이브하면서 킬 서로 교환했고 일단 그 1킬 가져간 현재 그 청춘팀이고 이제 3킬 가져간 일단 그 거상팀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타에는 이제 모든 캐릭이 뭐가 좋으면 뭐가 약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한타가 좋은 영웅들이기 때문에 1대1 라인전에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약한 모습 보여주는 영웅들이지만 그래도 뭐 어쨌거나 지금 라인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걸 디와딩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디와딩 시야가 안 닿겠죠 저게? 안 닿습니다. 안 닿고요. 조금 모자라네요. 엄청 미묘해요. 아 조금 모자라고 그런데 지금 수입적인 면에서 보니까 마지막 타격 쪽에서 보니까 지금 거상팀에서 1, 2, 3등을 가져가고 있어요. 야 이거 거상이라 돈 잘 번다 이거거든요. 지금 1, 2, 3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마그누스 왔습니다.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암살기사 또 하나 왔어요. 오, 자 일단 미쓰고 위쪽을 밀어야 되죠. 아, 근데 마나가 없어요. 아 마나가 잘못했죠. 이러고 지금 마그누스 이러고 궁극기마 괜히 날린 셈이고요. 아 제가 방금 전에 못 볼 걸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옵저버블이 다른 데로 잠깐 화면을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지금 한타 번 진행되고 있고요. 아 그러면서 길쌈꾼 타워 다이빙 아무렇지 않게 서슴치 않고 하죠. 그렇죠. 지금 서포터가 있으니까 그냥 대놓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또 아바돈이 실드 걸어주면 살 수 있거든요. 자 아바돈 근데 만 없고요. 일단 다 잡아냈습니다. 이래서 길쌈꾼이 요즘 핫합니다. 죽지를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들도 어이가 없어도 웃고 있고요. 아 이건 민망함의 웃음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말실수하면 괜히 이러면서 웃거든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약간 민망함을 감추기 위한 그런 웃음이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민망함 감추고 그래도 우리는 게임 계속할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웃음일 수밖에 없어요. 아 역시 근데 아바돈이 서포팅을 굉장히 잘해주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워 다이빙 서슴치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마나 관리가 안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전부터 계속 이제 어둠의 보호막 그리고 이제 안개고리 이런 스킬을 사용해서 아군 정말로 잘 살려주고 있는 아바돈의 모습이에요. 아 그리고 방금 전에 한타에서 지금 제가 유심히 봤는데 거상팀이 서로 이제 타워 데미지를 서로 조금 조금씩 나눠 받으면서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어그로를 타워를 서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죠. 그렇죠. 아군 크립을 이렇게 공격하는 척만 하더라도 이게 어그로가 타워 어그로가 딴 데로 쏠려요. 그렇습니다. 도타는 이제 타워가 당나라 군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적 입장에서 적 타워인데 아군 유닛 공격하면은 아군 유닛 공격하니까 이제 그 적인 줄 알고 아 그래 우리 편이구나 이러고 이제 다른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직까지 모르시는 초보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괜히 이게 뒤로 한번 빠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동선 낭비거든요. 그만큼 딜링이 로스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꿀팁 한번 야다가시고 이제 활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거상팀이고요. 자 이러면서 볼라인 쪽에서 이 모이고 있는 거상팀 지금 또 어떤 뭘 하려고 지금 볼라인을 모이고 있는 걸까요? 아 이거는 지금 슬슬 모이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지금 굉장히 골드적인 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타워를 푸시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타워에 지금 핑 들어오죠. 아 저 이거 또 이거 암살기사 궁극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쑥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 지금 그 강화톱니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타워를 푸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강화톱니. 저기 사실 가두는 용도보다는 튕기는 것도 요즘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마나 또한 깎으면서 이제 데미지도 굉장히 들어가면서 짜증나거든요 일단. 그렇죠. 뭐 이제 모래재앙도 저걸로 이제 포지션 잡으려고 하다가 튕겨가지고 엄한 방에 공기 맞추고 그런 경우 잦아요. 아 그러네요. 거상 맞네요. 아니 아니 거상이에요. 거상 맞아요. 아, 거상 맞아요. 아 비싼 거예요. 야, 비싼 거예요. 와 비싼 거예요. 못생겼지만 끝나고 진취하겠습니다. 네 못생긴 거지만 비싸요. 끝나고 진취해야겠어요. 아 진취해야 되겠네요. 야 이거 그렇죠. 저거 정말로 이제 생긴 건 추하지만 정말로 비싸거든요. 한정판이라는 게 이래서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자연의 예언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영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인기 정말로 많은 영웅일수록
그만큼 이제 아이템 가격이 치솟는 거예요. 아, 지금 일단 탑 쪽에는 이제 꾸준하게 파밍을 해가지고 매그누스가 빨리 전멸당검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매그누스가 빨리 전멸당검을 뽑아야지 그 다음부터 아 근데 신발도 안 나왔어요. 아 신발도 안 나왔어요. 지금 신발은 신발과 이제 적어도 신비의 장화는 나왔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신비의 장화 나와야지 그 이후에 이제 그 아, 충격파 스킬을 이용한 이제 파밍 그것을 이용한 이제 전멸당검을 뽑는 그런 플레이가 될 텐데 이러면은 이제 신발 땡 신발만 가고 그 다음에 전멸당검 맞춰야 돼요.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근데 암살 기사 지금 워낙 유리한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야차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끝없이 추격할 수가 있어요.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위상 변화 장상하면 지금 다 이동 속도가 450이에요. 그렇죠. 지금 매그누스가 등장해가지고 궁극기를 잘 박아야 되는데 매그누스 지금 만화가 없어요. 아 매그누스 지금 이제 위쪽에 상태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록색 불 다른 영웅들은 초록색 불 들어와 있는 거에 파란색 불 들어와 있거든요. 저 지금 만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 아 지금 레벨이 굉장히 낮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와 상대적으로 지금 레벨링과 이제 골드적인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지금 거상팀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3라인이 거의 2레벨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청춘팀에서는 레벨 6대 강력한 한타 궁극기로 이제 한타를 이겨야 되는데 궁극기를 못 찍었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지금 궁극기가 정말 생명인데 궁극기가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건 정말로 크리티컬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골드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연의 혼자 지금 상대 진영에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아 설마 커리어 잡아내죠. 아 짐꾼 잡아냈어요. 이러고 지금 가는데 지금 마그누스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골드 쭉 올라가고 있고요. 아 마그누스는 자신이 갈 길만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묵묵해요. 역시 청춘이에요. 아 근데 지금 미드에 바로 잘리고요. 미드 난리 납니다. 지금 경험 차이도 많이 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모래장의 아바돈을 잡아냈습니다만 다른 형들 당연히 많이 입었어요. 자 궁극기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궁극기 사용한 이후에 추가 데미지를 넣었는데 추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 암살기사는 잡아냈어요. 근데 암살기사 돈 부활했어요. 그렇죠. 지금 워낙 수입이 높기 때문에 암살기사 지금 바로 돈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계속 타워를 푸시하겠다는 생각이죠. 자 근데 역시나 지금 아직까지 지금 청춘팀이 궁극기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들어갈 법을 하거든요 이게. 아 지금 방금 전에 길쌈꾼이 지금 그 축지술로 지금 매그누스의 큐스킬을 피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지금 긴장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각 잡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거상이고 돈 많고 자본주의 짱짱 매니지만 지금 그래도 긴장하면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아 역시 지금 거상은 지금 레벨 1등이고요. 수입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지금 수입이 정말로 높은 진짜 자연의 연자 진짜 거상이란 팀명에 어울리는 그런 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금 전 판에 나왔던 둠 사장에 이어서 퓨 사장이죠. 그렇죠. 퓨 사장 이제 그렇죠. 뭔가 지나왔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암살기사는 이제 무적 스킬이 Q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요. 이거 근데 아군 영웅들이 없죠 이거는. 방생 저거 잘 써야 돼요. 방생했어요. 잘 쓰지 못하면 튕기고요. 잘 쓰게 된다면 가두게 되는데 좀 실수한 거죠. 그렇습니다. 살짝 욕심인데 문제는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살기사 이 속도가 너무나 빠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기동성이 워낙 뛰어난 지금 거상팀은 아래 타워 푸시하고 있고요. 아래 타워 푸시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또 왔어요. 자연의 이제 장점이 이거거든요. 아 이거 그냥 다이빙 가능하죠? 만화 이거 없어요. 만화 없어요. 무례장 만화 없어요. 전대 무리하진 않는 모습. 그렇죠. 다른 영웅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지금 미드라인 쪽에서 자 그렇죠. 일단 마주친 줄 알았는데 마주치지 않았네요. 지금 탑 쪽에 이제 청춘팀을 잡아내고 난 다음에 타워 2차 타워를 푸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자 비싼 지금 소환수들로 지금 밀고 있고요. 아 이거 태엽장이 잘 들어가 봐야 돼요. 정말 태엽장이가 얼마나 근데 뒤에서 길쌈꾼이 다 먹고 있어요. 지금 길쌈꾼 아이템 어디까지 나왔네. 지금 리치는 신발도 안 나왔어요. 아 길쌈꾼이 지금 혼의 항아리를 갔다는 거는 그냥 초중반에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야 이거 지금 매그누스 갔어요. 매그누스 걸어가서 궁극기 쓰려고 했어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탑라인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거상팀의 모습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푸시해도 지금 2차 타워 다 푸시하면서 이제 글로벌 골드 차이 격차 벌리면서 경기를 승리로 굳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금 안 나왔어요. 지금 궁극기가 리치 인지 나왔거든요. 모래장은 아직도 궁극기 못 써봤습니다. 자칫하다가 게임 끝나기 직전까지 궁극기 한 번도 못 써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그누스가 전멸당검이 나와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너무나 강력합니다. 서포터 달리잖아요. 너무나 강력해요. 궁극기 데리고 맞습니다 그냥.
그렇죠. 지금 원한 아이템적인 측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지금 마그너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마그너스 바로 자고 나서 길삼꾼이 이걸 쓰게 되면 아무도 못해요. 아, 근데 지금 자연의 현자도 잡아냈고요. 암살기사로 잡아냈고요. 아바돈까지 잘라냈어요. 꽤 잘했어요. 오, 자, 이거는. 자, 그렇죠. 지금 이쪽에서 지금. 아, 잡혔어요. 혼의 항아리 저거 도트 데미지 들어가면 잡히죠. 그렇죠. 그거 잡혔고, 이러게 되면 길삼꾼. 지금 다리 쩔뚝쩔뚝 거리면서 가고 있지만 승리예요. 승리했어요. 아, 승리했죠. 지금 집에 가가지고 다리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리 그냥 붙이면 돼요. 자, 이러면서 이제 미드라인 쪽 지금 아바돈이 이러면서 메카즘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이미 나왔나요 벌써? 아, 거의 다 나와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아칸타 이겨가지고 나올 법도 한데 근데 뭐 짐쿵에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뭐 좀 이따가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릴 거가 있는데 지금 아바돈이 마법 지팡이를 샀다는 거는 이거 마법 지팡이를 업그레이드까지 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부유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서포트 포지션을 가장 좋아하는데 저 마법 지팡이 못 뽑아요. 와드하고 이제 그 뭐야 이제 관찰하도 이제 재고 찰 때마다 와드 사고 이제 감시해서 사고 막 이제 그 뭐야 이제 현실 가루 사고 현실 보석 사고 이러면 돈 없거든요. 저거 지금 완전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완전 부유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자연의 예언자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레벨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제 Y키 누르셔서 이제 옵저브 이제 수입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입 이제 아 1, 2, 3위가 전부 다 레디언트 거상팀이에요. 아, 흡혈마는 아직까지 17분인데 능력의 장화마저도 안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렇죠. 지금 마그너스가 총 수입이 2467골드인데 전멸단검이 1150원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거 신발도 안 가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그래도 신의 한술 띄우겠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신발 없이도 그냥 궁극기 박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발 없어도 궁극기 박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렇죠. 평소에 너무나 걸리적거리는데 문제는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그너스 궁극기를 잘 쓴다는 거는 상대방의 포지션을 못 잡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 로샨 역시 암살기사에 이제 멜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숨어들기 스킬로 빠르게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숨어들기 스킬을 이용하면 상대 만화, 아니, 만화가 아니라 암호를 갖고 있다. 이걸 이 과정에 이제 자연의 연자 흡혈마 솔로캐. 아, 이거는 자연의 연자가 원래 흡혈마를 이길 수 없는 캐릭이거든요. 1대1로. 그렇죠. 이제 그, 이건 말하자면 이제 사제가 이건 전살이긴 거예요. PK로요. 그렇죠. 이거는 압도적인 레벨 차이와 아이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이템 차이 많이 나고 있고요. 이러면 지금 정말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거상팀에서 서포터가 거의 안 죽었어요. 그렇죠. 거의 죽을 일도 없고요. 아바돈이 다 살려줬어요. 방금 전에. 아바돈이 다 살려줬고 지금 이제 악무의 그림자가 이제 1킬 10어시였나요? 그 정도 이제 스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고 그러면서 이제 아바돈도 2데스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 지금 저렇게 툭툭툭툭 치기만 하더라도 너무나 아파요. 아, 이걸 리치도 잡히겠는데요. 리치. 자, 지금 방금 전에 거상팀이 탑쪽에 초반에 탑쪽에서 승리를 가져간 다음에 스노우볼링의 정석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스노우볼링의 정석을 보여준 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오타메인 메그누스 영혼의 전멸단검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라스트 찬스예요. 라스트 찬스. 이번 한 번이 정말 관건. 아, 근데 솔로. 자,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물로 끌고 왔어요. 아, 그래서 잡아냈습니다. 아, 그래도 아, 길쌈꾼 돈 벌하고 바로 궁극기로 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돈 벌한 다음에 바로 궁극기 사용해서 바로 지금 합류했습니다. 야, 그만큼 골드적인 면에서 지금 뛰어나다는 거죠. 아, 지금 여유가 철철 넘치고 있고 마그너스 지금 인제 전멸당하고 나왔는데 궁극기가 쿨다운이에요. 아, 지금 자연의 연자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아니 지금 막 태엽장이 저기 안쪽 숨었는데 지금 찾았어요 그를. 와, 이거는 압도적으로 지금 거상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경기를 압도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아, 탑라인을 결국엔 밀었고요. 아, 또 웃어요. 아, 허타, 이거는 민망함의 웃음이죠. 아, 이부터 페인이에요. 어, 그래도 지금 메그누스 굉장히 지금 스퀘어 잘 쓰고 있어요. 자, 캐틀기는 정말 잘 쓰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묶이고요. 여기 잡힙니다. 아, 자연의 연자가 거의 20초마다 킬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죠. 20분에 현재 21킬 그리고 상대편은 7킬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골드 차이를 보시면 1분당 약 1000골드씩 격차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글로벌 골드 격차 많이 벌리고 있고요. 이러면 지금 글로벌 경험치도 정말로 차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타를 정말 아트적으로 예술의 장인의 정신을 담아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청춘팀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죠. 이러면서 미드라인까지 파괴를 성공을 했고요. 지금 정말로 여럽게 밀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매그누스와의 지금 청춘팀의 궁극기 쿨다운이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그렇죠. 궁극기 쿨다운 긴 편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한타 스킬 좋긴 한데 문제는 한번 한타를 실수하게 되면은 자 이러고 들어갔는데요. 자 일단은 묶기는 잘 묶었는데 지금 저거 잡더라도 궁극기 없는 이거 아무 일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자 일단 들어왔고요. 영혼의 지금 전멸당급. 아 지금 제대로 궁극기 쓰긴 했다마는 뭐 지금 워낙 아이템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안 잡혀요. 오, 저 이거 역으로 잡겠는데, 아, 지금 궁극기가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상팀에서 압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일단 길상구로 잡아냈지만, 이거는. 아, 너무나 데미지가 강력해요, 암살기사. 아이고, 자연의 연자. 아, 자연의 연자도 전멸당금 갔어요! 또 전멸당금을 쫓아가고요. 말하고 있어요. 잘 가요. 아,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다섯 명 모두 전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멸당금은 갔지만 전멸을 했어요. 아, 저거 뭐죠? 지금 자연의 연자 빨간 거 샀는데요. 다곤 샀어요. 다곤 샀어요. 아, 이거는 정말 자연의 연자 어디든지 통길동처럼 날아가가지고 다곤으로 마무리 시키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막타 먹겠다는 생각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지금 거상팀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네요. 아,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포탑까지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고, 심판도 다운 이거 암살기사 DPS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암살기사는 아이템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DPS가 강한 영웅인데, 이렇게 아이템 나올 경우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짜 상대분 입장에서 정말로 짜증나거든요. 저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두 대 맞으면 캐리 체력이 무슨 서포트 마냥 달아요. 아 좋습니다. 일단 매그누스 일단 안에 지금 흡혈마가 탔고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와 근데 궁극기 넘었었어요. 아 궁극기 먹고 터졌습니다 매그누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오우 자 멋있게 게임이 끝이 났네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22분 만에 파괴가 되면서 이제 바로 게임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경기에 포모스 포모스에 주최하며 이제 넥슨과 ESTV에 지원한 포모스 도타2 리그 시즌1 마이너 부문 첫 번째 날 두 번째 경기였고요.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 그렇죠. 일단 오늘 그래도 꽤나 좋은 아마추어 두 팀 간의 경기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제 그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마무리 멘트 들어가기 전에 클로징 멘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이제 오늘 경기 한번 일단 이 경기부터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 청춘팀과 거상팀의 대결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조금 압도적으로 거상팀이 앞서긴 했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너무 한타 쪽에 치우친 픽을 하지 않았나. 청춘팀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그렇죠. 한타 쪽에 뭐 집중이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한타 쪽에 집중이 된다고 이게 라인까지 덩달아서 강해지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라인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타에서 힘을 실어야 되는데 그 실을 힘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말렸고 결국에는 게임을 패배한 모습입니다. 거상팀이 이제 이 경기는 가져갔고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상팀이 1말의 경기는 주지 않았고 이제 1경기 같은 경우에는 We Will Not 팀이 이겼어요. 그렇죠. We Will Not 팀이 운영으로 이건 극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항마사가 워낙 초반에 CS를 잘 먹고 전장 경로를 굉장히 빨리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반에 강력한 흡혈마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한타를 이겨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계속 한타 이겨냈고 어쨌거나 한마디로 정말 저는 사실 아마추어 대회다 이래가지고 아 이것도 예능 경기로 중계해야 되나 이랬는데 의외로 수준 높아요. 아 수준 높습니다. 의외로 수준 높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아마추어 분들께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게 그래도 사실 아마추어하고 프로 사이의 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아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그래 첫 번째 경기 정말로 재밌는 경기 보였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점에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경기는 아마 그래도 약간 그 약간 특유의 아마추어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저는 정말로 보기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일단 그 여태까지 이제 그 포모스에 주최하며 넥슨과 ESTV에 지원하는 그 포모스 도타2 리그 시즌 1 마이너 부문 첫 번째 대회였고요. 저는 이제 이제 캐스터 네디 그리고 도움 말씀에 해설자 해신폰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 오늘 정말 해설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오늘 뭐 경기 어떠셨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아마추어 간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들이 나와서 앞으로 도타 한국 도타 프로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시간에 이 선생님과 프로리그 중계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NSL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거의 모든 팀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내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스타테일이 일단 예전에 버드갱 팀이었죠. 이제 네, 스타테일로 그렇죠. 이제 스폰서를 받았기 때문에 스타테일 팀과 이제 심포니 팀이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쪽에 그 ES팀이 나와 있을 텐데 이 ES팀이 그 스타테일 팀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스타테일 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타테일 팀과 이제 그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팀이었죠? 아 심포니 팀 맞아요. 그렇죠. 심포니 팀과 이제 이 경기가 이제 그 NJ 키드 팀하고 이제 그 제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언더레이티드 그렇죠. 이 두 팀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청과 이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